한번 마음을 열고 우리는 더 좋은 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허벅날 안 놓고 술이나 먹고 그 정만 다지고 몸만 다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닿게 몸 체력도 단련하고 그리고 심신도 단련하고 말 그대로 영혼도 좀 단련해가면서 성매를 발전시키자는 좋은 취지가 오늘 나왔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넘어갔습니다. 주째는 끝내고 5월달 넷째 주 토요일 4시에 학교에서 이제 그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회장장과 그 다음에 우리 김영식 선배님, 그 다음에 김태환 이렇게 넷이서 발족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이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날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빈틈 없이 또 학교에 또 우리가 처음에 보이는데 이거 더 활력이 들어왔구나 이렇게서는 소리 안 듣게 대표님과 짬지 있게 각도 있게 그리고 많은 연락도 좀 취해가지고 멋있게 한 것을 선배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고요. 말씀 중에 또 하나의 체육대 때 가지고 있었던 도복과 신발 모두 미품들은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테니까 몸만 몸만 나오셔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 그러면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맡기셔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다 맡겨놓겠습니다. 비품 하나 만들면 되니까 학교 동창회 사무실에다 맡겨놨다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쓰고 막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매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4시입니다. 4시에 시작하고 5시에는 공식 행사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애쓰셨어. 처참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역량 있게 해보세요. 네. 아니, 뭐, 최초님과도 중간에 코스로 앉아 계시니까. 아니, 그럼 좀 구체적으로 그 학교 가서 그 특권도 하는 애들 있는 애들하고 같이 하자 이런 얘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운동정당을 나왔으면 그런 열정과 성의를 보여줘야 우리가 그거를 시작을 하지. 그냥 약한 사람하고 낯 사람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연락을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고. 그러면 나 푸친 해줘. 상황형도 되게 오케이 했고. 아니 졸업생 얘기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진행된 거에 봐가지고 운영의 묘를 이제 살리는 거지. 방향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명권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정창 회장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뭐 직장인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자영업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 시간을 맞추기가, 이제 점점 해가 짧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엔 뭐 한 시간 정도 하는 걸로, 네. 직접적으로. 그렇지. 재단다고 남다저 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노는다고 생각하고. 그래. 도망이 못 본다는 게 흥분되는 거지. 아, 정성한다. 바로 백수가 돼가지고 말이야. 오래 사는 게 바이킹 했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쪽수는 채울 수가 있겠다고 보거든. 아, 여기 너무 많이 놀리니까. 왜 안 먹냐? 그날은 리뷰를 넣을 줄 알아. 그날은 시간을 만족하고 4시간 나갔을 때. 근데 보통 이제 요즘 뭐 왜 뭐 금토일은 거기다 뭐 결혼식에도 어떤 보상식 같은 거 이러는데 가족끼리 어떤 모임이라든지 가지 기도를 해서 여기까지 안 오시면 한 달에 두 번씩 내 말이 나누는 거야. 여기 두 번씩 그래가지고 이거 재밌는 사람은 한 달에 두 번 가는 거야. 내가 아 눈치면은 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살지도 안 어디서 그런 거 해봤냐?
그러면 누구나 다 배신하는 그거 다 가르쳤으니까 내가 다시 어디 입장에 너무 뭐 입장에 끝나시면 끝나시면 같이 모여서 같이 가서 뭐 문제가 같이 누가 하면 좋으니까 그냥 고정되게 보니까 안에서 연습을 해요. 뭐 1층 지하에 가서 뭐 그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새는 이제 좀 이게 없지만 11월달 되면 이제 그 저기 있잖아 그분이 송년회 송년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연습을 해요. 그렇지. 그것도 멤버가 자꾸 바뀌게 돼 있고 막 그러니까 뭐 나팔 보는 사람이 오는 분이나 뭐 다 연습을 하더라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지금 연습하면 진짜 눈부신 효과를 볼게. 국만 장관은 무슨 이부의 그 말 한마디가 아주 멋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인도 올 수 있고 손님들도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모임도 한번 가실 수 있고 집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에서 나도 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태양을 리드한다시피 그런 아마 프로그램 마음은 맨날 끝나고 우리가 다 알아. 우리가 뭘 아직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아들들이 새끼들이 볼 때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에다 그걸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근본이 강인함하고 또 어우러짐이라서 같이 큰 마음으로 조금만 마음을 열고 움직이면 더 좋은 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우리 차세대 회장님 어떻습니까? 살림살이가 지금 근데 한번 모여가지고 네. 곱다 다 쓰고 거의 끝나요. 그렇죠. 좀 남는 거 얼마나 있어야 돼요? 아니 그 뭐 보이시잖아요. 안 오시겠습니다. 전화해도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내 말은 태어나 네. 높아지면서 한 얘기지만은 나도 아무리 늙어가더라도 좀 껴주라. 문제는 우리가 입안을 의미내잖아 선배야. 그래봐 우리 먹고 나는 소주값밖에 안 되는 거야. 예비 불이 어떤 그거는 전혀 이게 지금 안 돼 있다고 문제는 그게 이제 위험 레지러스 게임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그거보다 우리 좀 많은 변화를 또 느꼈어요. 일단 뭐 선배님도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그 한 목소리를 앞으로 한 거고 아 진짜 항상 5-6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심했기 그 대상 기라상 같은 선배님들이 있고 그 밑에 오히려 20기 이하가 거의 한 뭐 10% 정도밖에 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급소수였는데 지금 인원도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또 20% 50% 60% 이상의 이제 20대 이상이라는 거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 그게 어떤 부흥되면서 세대 교체였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안 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오늘 좀 잠깐 들어주면 하고서 허건날 안 놓고 술이나 먹고 그 정만 다지고 몸만 다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인에 닿게 몸 체력도 단련하고 그리고 심신도 단련하고 말 그대로 영혼도 좀 단련하면서 성매를 발전시키자는 좋은 취지가 오늘 나왔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넘어갔어요. 9월달인데 지금 9월달에 지금 둘째 주 토요일이 얼마 안 남았고 저 휴영이 오셨네요. 휴영이 인사해야지. 아이, 아 이런 게 어딨어. 야, 우리가 이거 앉아서 봐도 되는 거지? 그래. 회장님, 아, 앉아서 봐도 되는 거지? 반갑습니다. 나가 앞으로 이 모임에 말이야. 얘기 했었어요. 아까 그 얘기대로 뭐 기영이 형님은 모르시지만 얘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기점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9월달에 둘째 주 토요일 날 4시에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몸을 풀고 5시에 정확하게 우리 그 성무회에 김관장 그 취지가 설자들 저기 너무 네. 죄송한데요 네. 마지막 주인데요 그 추석이 끼어가지고 그렇지. 마지막 주 마지막 주라 마지막에 심하고 둘째는 끝내고 10월달 넷째 주 토요일 4시에 학교에서 이제 그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회장장과 아 그다음에 우리 김영식 선배님 그다음에 김태환 이렇게 넷이서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이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날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빈틈 없이 또 학교에 또 이거 처음이 보이는데 이거 또 환경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해서 소리 안 듣게 주변부가 좀 짬지 있게 좀 각도 있게 그리고 많은 연락도 좀 취해가지고 멋있게 한 것을 선생님들한테
예, 약속을 드리겠고요. 그 말씀 중에 또 한번 말씀이 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우리가 그 모임을 이 뭐죠? 그 정기 모임? 네, 정기 모임을 그 항상 그 도복 입고 만나는 걸로 그 사이에 껴서 그날 중점적으로 전 회원이 다 도복 입고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유태적으로는 뭐 여기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전제회원은 이제 이것으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거 10만 원 3개월씩 아유 네. 합성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총무로도 입장을 바뀐다 그러면 177만 원, 277만 원이 통장 잔고로 보나마나고 그리고 그 중간 중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6월달에 그 학교 체육대회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그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돈을 좀 썼어요. 도보, 신발 또 그리고 조그만 비품들 그런 것들 썼는데. 그런 돈으로 해가지고 한 69만 원, 7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얘기하시겠지만은 이런 그런 돈이 중요한 게 그런 돈은 그대로 있어요. 뭐 어차피 뭐 옷이고 신발이고 그거나 재밌는 거기 끝나고 그 멀리 그 연습 끝나고 밥도 먹고 그 지금 같은 이런 사정은 이어지는데 이제 그 전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이해하시고 체육대회 때 가지고 있었던 도복과 신발 그런 모든 물품들은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테니까 그리고 몸만 몸만 나오셔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 그러면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맡기셔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다 맡겨놓겠습니다. 물품 하나 만들면 되니까 학교 동창회 사무실에다 맡겨놨다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쓰고 막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매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4시입니다. 4시에 시작하고 5시에는, 예, 공식 행사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애쓰셨어. 회장님 얘기만 들으면 돼. 형님이신데 뭘 또, 저는, 한때도 이렇게 약속이 따블려가지고요. 잠시 얼굴만 보고 잠깐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냥 거기서 또 이제 옛날에 또 같이 이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만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한 3~4개월만에 한 번 만난 거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얼굴만 보고 온다고 한 것이 앉아 있다 보니까 바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늦게 됐는데 어쨌든 뭐 같은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여기 뭐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선생님들 그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뭐 얼굴 봤으니까 제일 꼭 좋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축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주인공은 거기까지 해야 돼. 아 그럼 선생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싶으니까 그 우리도 제생각에는 아, 우리 성무의 입장에서 그렇지. 우리 또 축하할 수 있는 건다 그런 네, 그런 그 뭐 프로그램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리를 축하해 주십사가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보내서 아, 예. 참가해 주십사 다 그렇게 태움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 예, 앉지 마세요. 이래서 이 자식아 나 뭐 회장을 안 해서 유한이 처참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형님 저희 우리 여기 조폭이 얘기하는 게 한국은 유일한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올 거 아니야 우리는 괜히 가서 우리는 그러니까 얼싸 이래도 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아 열명을 했지만 그게 구름같이 올 수가 있어